안녕, 친구들. 오늘은 비닐 튜브 수경 모빌을 만들어 볼 겁니다. 비닐 튜브 수경 모빌은요, 일단 물이 있는 곳에 아니면 계곡이 있는 곳에 이런 데 숲에서 우리가 보통 그 식물의 꽃들을 보면 뭐 잎이나 줄기나 꽃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식물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흙을 파서 뿌리를 관찰하고 뿌리에서 줄기, 잎, 꽃이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오늘은 비닐 튜브 수경 모빌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구조를 한눈에 구분해 보는 그런 숲 활동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자, 볼게요. 먼저 준비물을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두었거든요. 여기 일단 페트병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페트병은 500ml도 되고요, 그 1000ml, 1리터짜리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입구 쪽이 있지요. 여기에 톱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르기 위해서는 일반 전지가위도 이제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상태 속에서 이렇게 넣게 되면 딱 되잖아요. 자르기가 너무나 편리합니다. 실톱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한번 그 톱질을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도 들고. 자, 그런데 이런 전지가위를 이용하니까 너무나 편한 거 있죠?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죠. 비닐 튜브입니다. 비닐 튜브. 이 비닐 튜브는 길이가 50cm 정도 됩니다. 50cm. 그리고 여기 있는 요추수요까지의 폭이 8cm. 요거를 요 안에 나중에 이제 그 수경 모빌이니까 물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 이렇게 둥근 모습이 되잖아요. 원기둥. 그래서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직경이 약 5cm 정도 된다고 구입처에서 그렇게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비닐 튜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막근 있잖아요. 이 막근. 막근은 좀 넉넉하게 해서 길이가 1m입니다. 이렇게 1m를 이렇게 잘라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물은 일단은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뭐 요즘 많이 피는 개망초, 파리채, 강아지풀, 바랭이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모종삽을 갖고 와서 흙채 이렇게 퍼서 뿌리를 털어내고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비닐 튜브 모빌 안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뭐 파리채라든지 개망초 뭐 강아지풀 이런 것들을 넣을 겁니다. 그 넣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 막근을 건다든지 아니면 밧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탄탄하게 밧줄 한 줄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어두고 거기에 걸어놓는다면 또 멋진 관찰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먼저 50cm의 비닐 튜브의 한쪽 끝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한쪽 끝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묶는 식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니까? 묶어주고 조금 이렇게 내리면 단단하게 아, 이것은 요 튜브 안쪽으로 뒤집어 놓는 거죠. 약간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한 다른 쪽 입구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손가락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그리고 뒤집어 주면 되죠.
하고 입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묶어서 뒤집어 주는 것은 안쪽에 이렇게 매듭이 들어가니까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아서 보기가 약간 좋더라고요. 근데 바깥쪽에 나와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뒤집기가 조금 어려울 건데 승승이 약간 도와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쫙 해주고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아이들이 뒤집어 놓는 것도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은요. 또 입구 있잖아요. 이 입구를 우리가 준비해둔 500ml나 1리터짜리의 페트병 맨 앞에 있는 이 부분 잘라놓은 거 있죠? 이 부분을 자 여기에 살짝 이렇게 넣어서 묶어줄 때에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준비된 막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나중에 물을 넣어서 이 부분이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잖아요. 힘에 의해서 자, 단단히 좀 묶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3번, 4번 이렇게 묶으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중에 앉아 그 숲에 가서 나무 이렇게 묶을 거니까 요 줄의 길이가 한 1m라서 넉넉하게 했거든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숲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숲으로 가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